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문입니다. 소망의 문.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을 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부정부패 타락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패했던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잘 타일러 가지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타일러셨다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텐데, 타일러서 잘 얼러가지고 거친 들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친 들이 뭡니까? 알골 골짜기고, 그리고 또 아주 고통의 땅입니다. 이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벌을 받게 하시려는 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홍해에서 수장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거친 들로 인도하신 이유가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질병으로 참 고통을 받는 이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이 수많은 성도들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백성을 외면하고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고통의 땅, 이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이루실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오늘 호세아서 2장 1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감동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 말씀. 시작.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거기서 비로소 그냥 평안할 때가 아니라 거친 들에 있을 때 아골 골짜기 같은 곳에 머물 때에 거기서 비로소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에 잘될 때에 승승장구할 때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어려운 땅, 거친 땅, 아골 골짜기까지 인도하신 이후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뵈도 너무너무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다고 너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맙다고 막 감사하고 간증하는 분들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아골 골짜기 같은 거친 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의 문을 발견한 성도들은 감격하며 울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이 되었는데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아골이라는 오늘 이 지명이 나오는데요.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은 아주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역사의 지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통곡하며 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아간의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이제 해결한 이후에 아간과 그 식구들과 그 재물들을 다 골짜기에 넣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때 이 지명이 바로 아골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회개가 임한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인 것이죠. 이 아골 골짜기로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왜 그런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소망의 문을 발견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죄하는데 아골 골짜기로 인도받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해결될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소망의 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골 골짜기로 인도하신 그 목적들을 우리가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골 골짜기 같은 개인적인 국가적인 이 환경 가운데서 소망의 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비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소망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친 들로 간 거예요. 아골 골짜기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잘 됐다. 내가 그렇게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내 말 안 듣다가 너희는 벌 받는 거야 라고 통쾌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말로 위로하고. 거친들에 서게 된 그들에게 정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주변국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무참하게 패배하고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이제는 끝났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 절망이다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말로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친들로 나가기 전에, 아골골짜기 들어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먹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위로하셨고 여전히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될 때도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동일하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비로소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느냐? 아골 골짜기에 가서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골 골짜기로 거친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유익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정년도 몇 년 안 남았는데 회사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강제 퇴직을 당합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정말 살 용기와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또 집에 가서도 너무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부끄럽게 들어갔는데 아내가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상을 아주 잘 차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참 그동안 수고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 고생해 준 덕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지냈어요.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살 길이 있겠죠 하고 위로해서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느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얘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당신 왜 그렇게 했어?
좀 더 버텨보지,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에 그 위로 한마디가 그를 다시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골 골짜기에 놓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골 골짜기 같은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이 시대에 가게도 안 되고 내일 모레 2년 후 3년 후는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일을 할 수가 없고 쓰러집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우리가 아골 골짜기에 처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런 일들을 해요. 아침마다 큐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성경 필사를 이렇게 전교인들에게 하도록 권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평소보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주일날만 오셨던 분들은 주일날만 와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심야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근데 우리 교회도 사실 비슷한 상황인데,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 영상 예배를 드려가면서 점점 수요일과 금요일 심야 기도에 영상 예배 출석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평소보다. 영상 예배를 드려서 조금 뭔가 허전해갖고 한 번 더 드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드렸던 분이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영혼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한 번 영상 예배로 드린 것이 전에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보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영양실조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수요일도 또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싶고 또 금요일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때부터 점점 회복된 이후에는 우리가 주일 외에 모임에도 큰 동일한 동반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로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로 위로해, 위로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로 위로한다, 그 말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말로만 위로하는 게 사실 뭐 위로가 크게 되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로 위로해 줘야지 좀 위로가 되겠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은 말로 위로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로 위로한다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 심령에 대고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이 개개인의 심령에 대고 그 삶에 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이는데 영상 예배 드리지만 더 뭐 부르짖어 크게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 들을 때 더 집중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시면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내 마음에 대고 말씀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아골 골짜기에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도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들로 아골 골짜기로 인도하신 목적은 우리를 소망의 문을 발견하기 위함이셨지만은 사단도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봐라 마리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고통받게 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 왜 되는 게 없냐고.
지금도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마치 무슨 죄인인 것처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전혀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에 위축당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눈초리가 무서워서 영상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질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지 누구 눈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가 영상예배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단이 동시에 역사하는데 뭘로 역사하느냐? 저는 지금까지 제가 느낀 바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회자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요. 말씀의 은혜만 말씀하실 때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섭섭하게 했는데 내가 그 말에 은혜가 되겠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성도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심지어 경제적인 환란 속에서 봐라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준 게 뭐 있냐 되는 게 뭐 있느냐 경제적인 아픔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질병으로 고통당하느냐 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고쳐주지 않느냐 계속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현상인데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는데 우리 누구의 음성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교회 심판은 교회 안의 심판이라고 멸망받을 자들은 이미 멸망받는 겁니다. 그러나 말세에 심판하실 때는 교회 안에서 거짓 믿음과 참 믿음, 알곡과 가라지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탈곡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언젠가 똑같은 고난의 순간에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자들과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분명히 딱 갈라질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혹시 개인적으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악을 골짜기 거친들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셔서 세미하게 들리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어요. 가정에서도 불러보시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더 우리 귀를 가로막고 심령의 문을 가로막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설 것이고 더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로 회개가 소망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소망의 문을 엽니다. 악월 골짜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약을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고통 가운데서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망의 문을 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열쇠가 뭐냐 이거예요. 열쇠.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그냥 손발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뭐 거금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열쇠가 뭐냐,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이 끔찍한 악을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티켓이 뭐냐, 회개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도 사울도 똑같은 범죄자지만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 때에 양각나팔을 붑니다. 그때 군사들은 그냥 침묵하며 뒤를 따릅니다. 침묵하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를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군사들이 침묵하면서 성을 돌았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스스로 봐도 우습지 않습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작전회의를 하고 성을 어떻게 점령시킬까?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고 이래야 될 시간에 성을 그냥 도는 것이죠. 특별히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실패와 낙망 중에서 침묵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실패나 낙심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망하는 집, 망하는 교회, 망하는 나라는 서로 원망합니다. 서로 너 죄라고, 너 때문이라고 모든 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 그것은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역사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계속 이 죄의 문제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골짜기로 거친들로 우리가 서 있게 됐을 때에 침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책망하는 거 우리가 그래 속이 좀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라. 마지막 날에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 그러나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이 순종이 없었어요. 아주 작은 성, 불과 인구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그냥 회의도 없이 기도도 없이 몇천명, 3,000명 올려보냈다가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거예요. 순종에는 기적이 있지만 불순종에는 악을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의 역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아간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아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처럼 제한자 회개하면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더라면 아간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숨기고 감춥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제비뽑기에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뽑힙니다. 발각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여러분, 악을 골짜기 같은 곳에 우리가 머물 때, 이 환란과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이곳에 서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뭐 병들고 모든 세상사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 일이 생겼구나. 뭐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딱 걸려서 넘어졌어요. 오늘 딱 넘어졌는데 아, 오늘 주일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넘어짐에
모든 아골골짜기의 이유는 내 죄 때문이라 그러니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을 끊고 회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식사를 빨리 드시다가 과식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한다고 내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상황과 아굴고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성령님은 강하게 내게 마음에 말씀하시는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카로운 비수같이 나의 죄를 딱 지적하시며 너 회개해야 돼. 지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네,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있으니까요. 예,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성령님의 그 강하신 공고하심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것이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하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아간이 죽은 아골골짜기가 저주의 장소요 슬픔의 장소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없었더라면 가나안 땅이 없었습니다. 아골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있었고 아이성에서의 승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무조건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탕자가 고난의 순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소망의 문을 발견하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뒷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한번 호세아 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아 2장 15절 시작.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그들이 출애굽한 세대가 이제 여리고성까지 왔을 때 세월이 상당히 지났죠. 이 어렸을 때 이 출애굽할 그 상황들이 언제 상황이냐? 노예 생활로 정말 태어나도 노예고 또 태어나도 노예고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영광을 누린 그 상황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때 그 은혜를 지금 회복하라. 어디서? 거친 들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많은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많이 지났습니다. 저도 뭐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뭐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뭐 교육자 생활할 때 신방 가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집들이 많았어요. 뭐 집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사골새빵 살고 또 다과 내놓는 것도 참 어렵고 겨울철에 신방 가면은 집이 너무너무 추워서 왜 이렇게 춥냐 그랬더니 기름값이 없어서 보일러를 계속 못 대다가 신방 온다 그래서 오늘 잠깐 처음 틀었다고 이런 분들도 만나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 많은 분들이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 집 주세요. 내 집 주세요. 그런 분들이 24평 집을 사기도 하고 또 31평으로 넓히기도 하고 부도가 나서 빚만 잔뜩 쥐고 도망 다니다가 간신히 살다가 다시 지금 먹고 살 만큼 회복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때만큼 아니 그때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날에 그 회복의 날에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감사를 회복하라. 첫 기쁨을 회복하라. 여러분 호세아 오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은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내로 맞이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고멜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은혜였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일상이 될 때에 은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었죠. 우리가 교회 와서 음식을 만들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구역예배 다과를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때로는 부담이었고 의무였고 고달픈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부가 한 30년 살았는데 너무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악화일로예요. 이혼 직전이에요.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질병이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지는 순간 이 가정들은 회복되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렇게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러더니 그 당신 같은 사람이 병들어서 누우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텅 빈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텅 빈 교육관 아이들이 뛰놀던 곳을 떠밀다 보면 정말 감정이 복받쳐 흐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팍 모여갖고 예배했던가, 언제 여기서 바글바글바글하면서 지냈던가, 정말 오래된 추억처럼, 너무나 오래된 시간처럼 여겨질 정도로 허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는 첫 은혜,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이후에는 알리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소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축복이 그 이후에 나와 있는데 읽진 않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창을 꺾어서 전쟁을 멈추게 하리라. 전쟁이 끝나는 평화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하리라. 다시 곳간에 가득 양식이 차는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호세아가 전거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간음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때였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음란하고 가증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거친 들을 지나고 아골 골짜기를 지나서 소망의 문을 열었을 때는 이 모든 축복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고난에 집중하지 맙시다. 이 어려움의 아골 골짜기에 집중하지 맙시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소망의 문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통해서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첫사랑, 첫 믿음, 감사, 은혜 회복하셨어, 이 소망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받을 이 축복의 날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